안녕하세요. 투데이 스기어 임정우 강창용입니다. 네. 아 드디어 이 제품을 네. 저희가 이거는 정말 야심차게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저희가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베이직사의 네, 베이스프리인데요. BPA1이라는 모델입니다. 네. 예, 이게 보면 보나마나 베이스프리의 네. 약자겠죠. 네, 스기어를 이제 이렇게 적혀있고요. 얼마 생산이 안 됐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네. 굉장한 제품이고 그 우리 강 선생님께서 아주 야심차게 이 네. 제품을 그 국내 유저분들께 소개하려고 2년 전부터 벼르고 있었어요. 네, 2년이나 아 그렇게 오래. 네. 예, 저도 이 제품을 이제 겪고 나서 저한테도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아주 야심차게 소개해드릴 만한 예, 프리앰프입니다. 이게 채널 스트립에 가까운 형식이에요. 믹서 그쵸. 한 줄을 보고 있는 것 같죠. 예. 처음에는 아 모르게 복잡했는데 강 선생님께서 두 번에 저희 저번에 한번 포크난 촬영과 오늘의 또 촬영의 설명으로 인해서 저도 조작범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네. 네, 쉽죠. 라는 생각이 지금 예, 들고 있습니다. 이거면 아, 그거 요렇게 요거를 네. 정우 씨가 들고 있고 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윗면 부분. 아니 아, 윗면 부분. 윗면 부분. 일단 욕할 아, 예. 때는 정우 씨가 이렇게 하시고요. 저를 못 믿으셔서 그런 거 아니시죠? 예, 예. 지금 설명이 네. 잠깐 바로 딴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기타랑 베이스는 인피터스가 같습니다. 패시브 모드에서는. 아, 패시브 모드에서는.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아, 근데 예. 오케이. 여기 이제 하이랑 노멀이 있는 게 하이피던스는 네. 노멀은 우리 보통 일렉 기타나 베이스는 인피터스인데 하이피던스 네. 더 고음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피에조 이제. 예. 예. 그래서 피에조를 쓰는 악기가 뭐냐? 그럼 보통은 베이스에서는 콘트라베이스가 피에조 픽업을 쓰는 그쵸.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스틱 베이스나. 그다음 마이크 네. 같은 거. 네. 더 하이피던스죠. 그다음 패시브 마이크 일반적 네. 그 바이올린에서는 조금만 마이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혹은 뭐 어쿠스틱 같은 데서 찾다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뼈다귀만 달린 그 사일런스 네, 기타 사일런스 같은 거 피해주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게 하이임피던스로 맞춰놓고 쓸 수 있게 네. 토글로 로우임피던스, 하이임피던스를 맞춰놓을 수 있게 네.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네. 네. 그다음에 그렇죠. 인풋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네. 악기를 하나 더 연결해서 쓸 수 있는데 그 인풋의 셀렉팅은 여기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 스위치로 1번을 인풋을 쓰냐 2번 인풋을 쓰냐 결정할 수 있는데 꾹 누르면 2번을 이제 예, 2번을 쓰게 거죠? 되면 당연히 1번 악기 자동 뮤트가 돼서 네. 여러분들이 뮤지컬이나 프로 뮤지션들이 네. 뮤지컬이나 여러 공연 환경에서 간단하게 스위치로 할 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말인 즉슨 이제 여러분들 뭐 콘트라랑 일렉이랑 다 쓰셔야 된다 이럴 때 아주 용인하게 쓸 수 있겠네요. 혹은 출력이 다른 두 개의 베이스 그렇죠. 포데라랑 팬더 네. 같은 출력이 두 개가 있을 때 그렇죠. 두 개를 연결해 놓고 이것은 아웃풋을 서로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베이스 한번 둥둥둥 쳐주실래요? 네, 둥둥둥만 치겠습니다. 네, 네. 네. 둥둥 치면 여기 보면 인풋에 불 들어오는 거 보이잖아요. 현장에서는 지금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 네. 네. 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되겠네. 우리 감으로 가보죠. 감으로 가보죠. 여기 네. 설명드리면 돼요. 뮤트 네. 스위치도 있잖아요. 네. 네, 뮤트 잠깐 걸어놓고 지금 전기 문제 때문에 팝 이게 네. 생기는데 네. 제가 여러 현장에서 써본 결과 이 팝 노이즈는 여기서만 생깁니다. 네. 여기 인풋 채널을 네. 네. 이번에 꼽아봤어요. 네. 악기 두 개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쳐보세요. 네. 볼륨 줄였나요? 아니요. 아 여기서 네. 제가 제 채널 네. 네. 너무 네. 크네요. 맥스로 아니에요. 여기서 맥스로 아니요. 제가 이걸 줄일게요. 네. 자, 해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조절할 수 있게 잠깐만 트림팟이 볼륨 조절하는 게 있어요. 네. 요거를 조절해서 제가 하려는 건 인풋 1과 2를 동일한 레벨로 DI나 앰프에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데라가 고출력이고 스펙터 같은 악기들 고출력과 팬더를 같이 쓰게 되면 트레디셔널 악기들은 좀 네. 출력이 떨어지잖아. 패시브 악기들이. 네. 그러면 얘네 둘의 아웃풋을 볼륨을 맞추는 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두 개 아웃풋의 볼륨이 똑같이 나가주면. 사실은 뭐 큰 공연장이면 문제가 돼요. 건 아니지만 이제 작은 공연, 소규모 공장에서는 아주 위력을 발휘하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두 개 인풋 네. 볼륨을 맞춰서 여러분이 네. 셀렉팅하면서 쓸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여기 있고 그다음에 아웃풋 단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샌드리턴 단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튜너라고 설명이 있는데 튜너나 드라이브 여기 없는 기능들을 샌드리턴으로 물려서 이렇게 쓴다는 거고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DI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쪽은 프리 DI, 이쪽은 포스트 DI입니다. 네. 그러니까 셀렉팅하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한테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둘 다 보내볼게. 그래서 프리랑 포스트를 둘 다 보내서 네. 투 채널로 써서 이제 믹스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콘트라 같은 악기들은 여기 따로 EQ가 필요 없겠죠. 그 악기 자체가 소리가 있으니까 왜곡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뭐 차라리 엔지니어가 만지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악기 연결했을 때 이 프리 DI는 콘트라용. 그다음에 포스트 DI는 우리가 EQ를 좀 만져서 쓰는 일렉 베이스용으로 써서 두 개를 동시에 해서 그러면 되게 좋죠. 공연장에서 DI 두 개가 필요 없이 요거 네. 한 줄로
엔지니어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기다가 거예요. 지금 병렬로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샌드리턴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보드로 꾸미셔가지고 판때기에다 꾸미셔가지고 다니셔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네. 신호랑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 DI 포맷은 스테레오 55 단자로도 지원이 되고 네. 라인아웃으로도 지원이 되고 네. 캐논으로도 지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네. 형식에 맞게 쓰시면 네. 됩니다. TRS도 괜찮고 XLR도 괜찮고. 네. 네. 지금 저는 포스트로만 연결해서 네. 지금 레코딩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네. 들으시는 소리는 포스트 DI로 나오는 네. 이 보드의 소리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윗면을 설명했고 이 밑면부터는 정우 씨가 설명해 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컨트롤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각각의 이제 EQ 대역들이 있죠. EQ 네. 대역들과 예. 그다음에 컴프레서 기능까지. 컴프도 굉장히 여러분들 개별적으로도 판매해도 엄청나게 사랑받을 정도로 제가 듣기에는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요? 네. 아, 근데 아직 이게 안 그대로 한국에. 그대로 이제 들어왔고 네. 여기는 이제 멀티 이펙터니까 아, 그러니까 네. 프리앰프니까 네. 멀티니까 이거는 이 컴프레서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컴프레서부터 간단히 들려드리고 EQ를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EQ 바이패스를 네. 전체로 네. 한번 해놓고 네. 해놓고요. 해주세요. 네. EQ 바이 불로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LED가 굉장히 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다 제가 켜놓은 상태에서 각각의 채널을 또 이렇게 제어할 수도 있고요. 각각의 EQ 대역을 네. 하나씩 오로 네. 할 수 있고. 아예 바이패스 하시면 EQ를 아예 사용을 안 하시게 네. 이렇게 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컴프레서만 한번 켜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컴프 온오프 상황에서 레벨 값을 또 동일하게 맞춰놨거든요. 자, 일단 노멀 소리 또 들어보죠. 다시 컴프 소리 한번 들어보죠. 컴프가 네. DBX-160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비슷해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더 늘려놓고 자. 일부러 티나게 네. 한번 이렇게 해서 네. 온오프 네. 한번. 제가 저는 160X를 쓰는데 네. 네. 160A 타입의 어떤 그런 느낌이 네. 들고 있습니다. 요거 네. 돌려가면서 한번 과하게 아, 네. 일단 과하게 한번 매겨 보죠. 네. 자. 디벡스 같은 그런 레컴프 타입의 그런 컴프레싱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빠른 어택을 예. 하고 있고 꾹꾹이랑 좀 질감이 틀거든요, 레컴프는. 예.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일단은 EQ를 아까 바이패스 시킨 EQ를 지금 다 켜놨어요, 제가. 그 다음에 각각의 대역식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드랑 어퍼하면 이제 그리고 로우만 한데 네, 로우만 하는데 여기 하나가 아마 제가 이쪽에서는 안 보이는데 하나는 프리퀀시고요. 프리퀀시고 하나는 네. 부스트 컷이죠. 그 둘로 한번 자 하나는 이제 로우 레벨, 네. 로우 레벨 그다음에 프리퀀시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불이 들어와 있어요. 네. 로우 쪽 한번 네, 소리 한번 프리퀀시 제가 만지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레벨. 한번 부스트 양을 네. 최대로 놓고 한번 네. 하는 게 테스트하기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들려 좀 이게 그래야지 레조넌스가 쳐주세요. 와용 와용 만지거든요. 재밌네요. DJing 하는 것 같고 네. 일단은 레벨을 좀 많이 올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들려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대역대가 한 100, 100 정도 100대요? 네. 저음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느끼시니까 그다음에 한 45 80 자, 100 점점 올라가겠죠? 낮출게요. 너무 과하니까 180 250 네. 그러면 그 250은 거의 미들인데 네, 한번 정우 씨 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대역을 네. 한번 만지려고 했었는데 네. 100에서 80 대역 사이다 놔주시고요. 네. 한 3시 방향까지 부스트하고 싶습니다. 아, 100에서 80 대역 사이 3시 방향까지 한번 부스트를 해보죠. 네. 그러면 네. 한번 여기서 들어보면 네. 한번 꺼주시죠. 네. 어떤 껐다겠 자, 이제 로우
자, 요게 한번 꺼주시면요. 네. 제가 액티브에서 팬더에서 베이스를 올려볼게요. 네. 베이스를 올리면 제가 좀 이게 여기서 치면 한 40대역으로 낮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지금 마침 이게 액페 전환이 되는 악기라 보니까 네. 예. 팬더의 EQ를 쓰기보다는 네. 녀석의 좀 더 높은 베이스 대역인 네. 80에서 100대역 사이를 부스트해서 좀 더 펀치감 있는 사운드를 만드는 걸 좋아해서 요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한번 미들 골 쪽으로 가보죠. 네, 아무래도 근데 패시브 악기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액티브 악기보다는 네, 액티브 자체 풀이가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미들이 미드 한번 켜보죠. 자, 이번에는 미드 대역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한번 이것도 레벨을 조금 만땅 때려가지고 레전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한번 재밌네요. 네. 자, 150 계속 연주해 주시죠. 자, 250. 네, 아무래도 중첩되는 대역들이 있겠죠. 로우랑도. 제가 레벨을 좀 낮출게 우리 거슬리니까 자,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계속 쳐주시죠. 네. 얘도 스팟이 한 250에서 300kg 정도의 프리퀀시를 두는 게 소리가 가장 좋네요. 네. 혹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베이시스트들이 미들 컷을 좋아하니까 네. 한 800에서 1kg까지 올라가나요? 그게 미들이? 미들이 800에서 1kg 그 정도 대역이 있나요 지금? 지금 1kg까지는 없어요. 지금 800이 만땅입니다. 800이 만땅이에요? 네, 그럼 800. 800에다 올려놓고 네. 프리퀀시를 800에 올려놓고 네. 한 3시 방향 역으로 3시 방향으로 한번 커트나 아니면 네. 스몰 커트 정도. 네. 아, 슬랩을 때리니까. 예, 그걸 할 때 살짝 껐다 켰다면서 톤을 들어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트 해놓고. 한 그러면 800에서 700 사이로 놓고 제가 바이패스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EQ 전체 바이패스 말고 요것만 바이패스. 요것만 바이패스 할까요? 네. 네. 그다음에 요걸 네. 커트로. 요것도 이제 되긴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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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죠 한번. 네. 자, 노말 소리. 바뀌죠. 그래서 네. 저는 요 정도 커트를 해놓고 한번 베이스랑 자 베이스랑 미드 한번 같이 올려볼까요? 네. 자 이제 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걸로 제어하시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네. 이제 EQ 바이패스가 달려 있는 건데요. 네. 자 오프 상태입니다. 과하다 싶으면 제가 좀 만지겠습니다. 네네. 계속 연주 부탁드릴게요. 이거 자체 프리 냄새도 굉장히 고급지네요. 그죠. 그게 여러 프로 뮤지션한테 물어보니까 야 이거 되게 고급 콘솔 통과가 같은 네. 사운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슬랩을 안 칠 때는 미들 컷을 끄고 팬더로 그냥 이렇게 슬랩톤 할 때 이것만 밟았다 켰다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기본적으로 EQ라 이런 거, 네. 로우라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네. 미들 컷 사운드가 필요해. 그럼 미들만 뺐다 껐다 하는 거죠. 이렇게 악기는 지금 팬더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팬더 유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패시브 팬더 쓰시는 분들. 네. 특히 이제 빈티지 팬더 쓰시는 분들은 지금 패시브로 놓은 상태니까 예,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걸리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그다음에 하이 대역 한번 보죠. 네. 이것도 역시 여러 대역을 움직이면서 부스트한 상태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자, 하이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것도 레벨 한 만땅 네. 놓고 얘가 이제 한 와우 페달 정도 네. 자 지금 보면 500에서 3kHz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자 500부터 한번 넣어보죠. 500이면 사실 미드라고 겹치는 미드라고 겹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 개가 사실은 굉장히 유동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에 같이 많이 연동하셔서 만지실 일이 있는데 아까 뭐 슬랩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미들 대역을 많이 이제 또 온오프하면서 컨트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사견입니다. 네. 자, 손해주시죠. 750. 고음이라니까 우리 귀에 잘 들리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제 필터 기능이 이제 구현되는 거죠. 저는 3kg 그렇죠. 나볼 것 같아요. 3kg. 아 그렇게 찢어지는 소리를. 네, 3kg 네. 놓고. 네, 레벨을 좀 줄일게요. 그러면. 네, 그 정도. 네. 이렇게 하고 EQ를 아까 전처럼 다 켜보시죠. 네. 한번 이 슬랩톤이 네.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MSG 첨가 슬랩톤입니다. 네, 그렇죠. 제 취향대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네, 계속 소리 내주세요. 자 여기서 컴프레서까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 내주시죠. 저 이런 톤 되게 좋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EQ를 여러분 지금 우리 EQ를 다 제어한 상황에서 컴프까지 지금 연동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EQ를 프리에 놓을 것인가 포스트에 놓을 것인가 설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기본은 포스트입니다. 네, 기본은 포스트인데 자, 이 상황에서 바꿔보죠. 자, 프리로 바꿔볼게요. 많은 분들이 페달보드에서 이거 고민하잖아요. EQ 컴프냐 컴프 EQ냐. 앞에 놓을까 뒤에 놓을까. 근데 이걸 스위치 네.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것도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프리로 놓게 되면 여기서 부스트되는 양이 있잖아요. 네. 그보다 앞으로 가니까 컴프가 더 과격해야 될 것 같아요. 프리로 가게 되면. 네. 프리 EQ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DI로는 소리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한번 이렇게 해도 나볼게요. 좀 더 대역을 높게 잡고 이렇게 하고 800 대역으로 커트를 네. 걸어서 지금 현장에서는 저희가 이 앰프는 마이킹을 평소에 하면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순수하게 저희 모니터용으로 지금 앰프를 네.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귀에 예. 들어가는 것도 비슷할 거라고 믿으면서 한번 이렇게 조금 바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소리는 순수하게 이제 요 자체 DI에서 예. 나가는 소리를 지금 시청하면서 듣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정우 씨 입맛 취향의 EQ였고요. 한번 제조로 약간 돌려봤습니다. 네. 어때요, 이건? 저보다 좀 로우파이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컴프도 네. 약간 네. 좀 줄여놓고요. 네.
EQ 컴프인가요? 컴프 EQ인가요? 자, 포스트예요, 프리예요, 지금? 포스트입니다. 포스트요? 네. 네, 프리로 바꿔 볼게요. 네. 확실히 EQ보다 앞져서 컴프를 쓰니까 이미 압축된 걸 다시 EQ로 매겨서 좀 더 EQ의 컬러가 더 드러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아무래도 취향이 좀 많이 갈리니까 예, 예. 앞쪽이나 그거 이제 쉽게 배선을 안 하고 이렇게 바꾼다는 그렇죠. 것도 큰 장점인 예. 것 같고 패치를 따로 안 하고서 네. 이렇게 뮤트 스위치도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재밌는 거는 뮤트를 한번 눌러봐 주세요. 네. 그러면 시각적으로 이게 장점이 전체가 다 지금 꺼지고 뮤트 불들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이 작동되고 작동 안 되는지 시각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한번 뮤트를 풀게 되면 네. EQ만 끄게 되면 컴프는 살아 있고 네. 그렇죠. 네. 컴프를 한번 꺼주세요. 네. 그러면 또 아까처럼 다 꺼지겠죠. EQ를 살린 상태에서도 지금 자신이 어느 EQ를 쓰는지 시각적으로 쉽게 볼 수 있어서 네. 공연장에서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엔 지금. 되게 헷갈렸는데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뭐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EQ 전체 바이패스랑 이렇게 한번 네. 해주세요. 자, 일단은 노멀 소리입니다. 자, 이제 한번 EQ 매겨보죠. 네. 이렇게 변하네요. 네. 뭐 프리브만 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악기 프리브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또 일렉트로닉스 중요한 부분이니까 베이스는 또 예. 그 한층 더 악기의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해준다. 예,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우신 모르는 얘기니까 제가 네.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베이직스사는 영국의 유명한 꽤나 저 레전드급 인물인 말콤 토프트라는 콘솔 제작자가 만든 아 역시 네. 그래서 콘솔 개념으로 접근하죠. 그러니까 믹스 엔지니어들이 하다 보면 EQ 떼고 넣다 뺐다 이렇게 온오프 스위치로 들어가면서 믹스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날로그 콘솔들 보면 채널마다 네. 이제 네. 이거 넣다 뺐다 하면서 네. 지금 앞선 음악하고 비교하죠. EQ를 통째로 뺐다 꼈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세세하게 하나씩 디테일하게 봐가면서 EQ를 컨트롤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것도 마음에 들고요. 그다음에 이 말콤 토프트라는 인물은 놀라지 마세요. 비틀즈 헤이즈드 앨범의 엔지니어 프로듀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스페이스 오디티 앨범 데이비드 네. 보이의 네. 역시 수석 엔지니어 프로듀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레전더리한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은 엔지니어 출신 프로듀서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프로듀서 능력이 없으면 엔지니어도 못하고 엔지니어 능력이 없으면 프로듀서를 또 못하게 돼 있죠. 프로듀싱을 하면서 자기가 뭘 쓰는지 어떻게 네. 되는지를 좀 이해가 필요하니까요. 그런 어떤 지식과 센스,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컨트롤 이런 네. 것까지 프로듀서란 직업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다시피 영국제고요. 메이드 인 잉글랜드 되어 있고 차이나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AC 파워의 내용인데요. 85V부터 265V까지 네. 프리볼트로 네. 여러분들이 스위치 없이 그냥 쓸 수 있게 돼 있어서 네. 해외 나갈 때도 그 나라에 맞는 전원만 쓰면 그냥 바로 이런 편리성 때문에 네. 또 이렇게 또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원활하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굵직한 트랜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감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예, 소리를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예, 선택을 하셔야지 않나. 네, 영국에서 세전 400파운드라서 399파운드라서 지금 단순 환율 1,500원으로 따졌을 때 60만 원이고요. 세금 들어가 평균적인 가격으로 봤을 때는 보통 쇼핑몰에서 파는 가격을 봤을 때 하나로 계산하니까 67에서 7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72만 원에 공급하기로 했고 프리버드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버드에서도 만나볼 수 있고요. 네. 라이딩 베이스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보다 프리버드가 많이 갖고 있어서요. 아.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셨습니까? 사장님이 마음에 드셨는지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직원분들이 너무 좋게 평가해 주셔서 많이 매입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프로뮤지션 분들이 좀 많이 초이스를 하시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연주하시는 분들도 앰프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의 통합 툴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하나 프리나 포스트 하나 저쪽에 콘솔로 보내고 하나 자기 모니터링으로 여러분 빼고 여러분 따로 DI 안 갖고 나눠주셔도 돼요. 이거 하나면 네. 충분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원한다면 뭐 개인용 모니터에다가 샌드리턴 같은 걸 물려서 또 이렇게 들어볼 수도 있죠. 아니면 여기 단자 하나 빼가지고
따로 이제 모니터 시스템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요걸 통과한 것만으로도 아까 팬더 쓰는 것보다 좀 뭔가 소리가 좀 고급 장비를 통과했다는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전체 한번 마지막으로 컴프랑 EQ 다 뺐다가 하나씩 넣어보는 식으로 해보죠. 네. 하나씩 오케이. 추가해보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요 지금 EQ는 하나씩 추가를 한번 해보죠. 다 켜져 있어요. 네. 다. 네, 끄고. 네, 컴프도 하나씩 하나씩 올려주는 네.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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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슬랩으로 해볼게요. 네, 슬랩으로. 이렇게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 제품에 대한 장점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바로 찾아오시겠네요. 네. 네, 방송 네, 방영되면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국의 베이식스사의 BPA1 여러분들 소개드렸고 차후에는 이 후동 모델인 개별적으로도 팔아요. 트윈프 채널, 3밴드 EQ, 네. 파라메트 EQ, 네. 컴프레서 파트, 디스션 파트까지 해서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개별 파트들도 나중에 또 할 테니까 난 이 부분만 필요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노리시면 될 것 같고 아 올인원 괜찮은데 하면 이 올인원으로 그냥 가시면 가격도 많이 저렴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 굉장히 그 고급 콘솔을 통과한 것 같은 예, 훌륭한 프리와 그다음에 DI 그다음에 컴프레서 그다음에 병렬 기능까지 FX 샌드 리턴까지 아 인풋도 두 개고 아 굉장히 DI도 자 단자가 두기 때문에 프리포스로 다 쓸 수 있고 아 뭐 너무나 엄청난 혁신적인 제품이 아닌가 예,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입 후에 페달보드를 예쁘게 짜셔서 예, 아무것도 없는 휑한 공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케이블만 있으면 소리가 날 수 있는 또 아름다운 현상이 또 발생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정우 강창용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